내게 무조건 여름이죠. 그쵸. 아, 겨울에 들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여름의 캐롤 들어봤어요? 좀안 묻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더워진다, 요새처럼. 그러면 또 이제 막 레게 앨범 준비해요. 이제 좀될것 같으면 추석이 오고. 아, 그러면. 모든 래퍼들이 거의 키비의 손을 걸쳐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더그라운드의 양현석. 뭐, 열심히 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아니라고 안 해. 뭐, 저는 삼국지만 좋아합니다. 삼국지. 네. 삼국지는 누구나 누구나 좋아하죠. 좋아해서. 삼국지 15번 보면 서울대 간다는 그 옛날 광고 있었는데, 알아요? 저는 처음 되게 들어요? 진짜 많이 봤는데. 이문열의 삼국지. 아, 이문열, 만화 삼국지 읽어가지고. 만화 삼국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좋아요. 이사건반 있잖아요. 조그만 거. 조그만 거 놓고, 거기에서 드럼과 간단한 무드만 정확하게 분위기만 스케치를, 네, 스케치라고. 스케치를 해놓고. 근데 거기서 사실은 결정이 거의 한 80, 90%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고스터라이터한테 예. 토스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안 넘어오네. 아니요, 아니요. 그냥 저작권 협회에 등록돼 있는 아, 곡들. 한 200곡? 200곡? 네, 네. 되는 것 같아요. 저작권 생각보다 많이 듣고. 쏠쏠한가요? 그냥, 뭐, 먹고 삽니다. 싼 걸로? 비싼 걸로? 그래도 뭐, 소고기는 먹을 수 있으니까. 와, 소고기 소고기도, 드신답니다. 아, 돼지고기도 먹고, 네. 네. 번갈아가면서, 닭고기도 네. 좋아하고. 진짜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다다를 수 없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걸로 갈수 있는 스텝이 누군가는 100m일 수 있고, 누군가는 50m일 수 있고, 누구는 진짜 1km일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다다른 그 다음부터는 노력으로 걸어가기 시작해야 되는. 제가 사운드 클라우드에 노래를 어, 올려놓고, 올려도, 제 곡을 만들어서 네. 올리고, 아, 네. 유통을 한 다음에는 네. 잘리더라고요. 아, 저 사운드 클라우드에다가 제 네. 노래 올렸거든요. 네, 잘리더라고요. 저세번 네. 경고받고 계정 사라졌어요. 계정 삭제까지. 네. 네. 그래 그때 네 모습 내가 짓바래다 줄 테건 니 예쁘다는 말에 어쩔 줄 몰라도 너 빌라 계단에서 우리 마 감정을 쓰는 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심리 상태든지 과거의 스토리든지 어떤 감정을 좀 묘사를 해야 되는 곡이다 보니까 네. 그 감정이라는 건 오르내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했던 때의 감정과 네. 중간의 감정과 끝의 감정이 곡 하나 안에서 네. 드라마가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게 가사를 쓸때 되게 경제적으로 써야 된다고 경제적으로? 예, 네. 항상 얘기하거든요. 어떤 그게 의미예요? 뭐냐면 짧게 쓰고 임팩트 있게 써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글자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막네 문장, 다섯 문장 이렇게 막 만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생에서 꼽는 책한 권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예, 샌들러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예, 그 소설이 어떻게 보면 제 음악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좀 뿌리가 되는 뭔가 그런 철학이라서 호밀밭의 파수꾼, 파수꾼. 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에요. 네. 예, 그래. 고정된 나의 목표 그리고 지워야 하는 버킷리스트 그래 나의 꿈 미래를 정확하게 그려낸 내 이미 어릴 때부터 갖춰진 나좀더 그냥 비트에서 여백도 좀 두고 그 대신 글자를 좀더 길게 발음할 수 있게 예 그렇게 좀 공간을 많이 두면 랩 메이킹 할때 공간을 많이 두면 발음을 좀 끝까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랩을 좀 되게 촘촘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발음이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예. 되게 멜로디 라인이 독특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네. 저도 그래서 좀 다르긴 했는데 그것도 재밌는 것 같고, 재밌는 것 같고 어쨌든 그 일렉 기타 중심으로 가는 그런 무드가 일단은 좋았고 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음악의 팬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음악을 계속 할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 스스로가 듣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음악에 스스로가 팬이 될수 있도록. 예,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노력하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 말고, 아, 맞아요. 스스로가 하는 이야기에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